Good morning, Bitcoin.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0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수요일 한 주의 중간에 와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어떤 분위기 예측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반된 움직임 속에서 초록불과 붉은빛 나타내고 있죠. 이렇게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알트코인들은 조정받고 있는 장세, 혼조세가 오늘 시장을 일단 지배하면서 출발하고 있네요. 시장 가치 3,480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64.3%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미치지 못하는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이 비트코인 점유율을 64%까지 끌어올려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시장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 12,558선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기록을 하면서, 지난 7거래일 차트를 살펴보시면 박스권의 주 중반을 보낸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 초반에 가격 1688달러 선에서 현재 200달러 이상 오른 12,600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크게 오르는 종목, 크게 내리는 종목은 없습니다. 비트코인 자체도 2% 정도의 견조한 상승세, 그러나 완만한 상승세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거래소들의 거래량 살펴보시면 조정거래량 위주로 바이낸스가 다시 1위에 올라섰습니다. 2위는 후오비, 3위는 OKEX고요. 자, 11위의 라토큰은 거래량이 117%가량 증가한 상황, 업비트의 순위는 33위에 머물고 있고요. 24시간 거래량은 24.93%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빗썸에서 26만 5천원 상승한 1,492만원선 기록해주고 있고요. 대부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붉은빛 킨, 다빈치 같은 코인들도 보입니다. 혼조권, 조금 하락에 치우친 혼조권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2.52% 오르면서 1,493만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올라온 지 좀 된 이야기인데요. 현재 구글 검색 엔진을 통해서 업비트를 검색할 경우 피싱 사이트가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과정에서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공지사항도 올라와 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뉴스들이 나와 있는데요.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비트코인의 채굴 부상이 1년간 가장 큰 2주 상승률을 보여줬다는 코인데스크의 기사로 시작합니다. 비트코인.com의 BTC.com의 자료에 따르면 현지 시간 기준 9일 오전 9시 17분을 전후해서요, 이런 지표가 나타났는데, 이는 2018년 8월 이후 2주 동안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여준 것으로, 채굴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뿐 아니라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 비트코인의 해시함수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하는 채굴자가 줄어들면 난이도가 떨어지고 더 많은 플레이어가 뛰어들면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지표인데요. BTC.com은 채굴의 예상 난이도는 앞으로 14.7%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자, 이렇게 채굴 난이도가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컴퓨팅 파워도 2주간의 난이도 조정 사이클 중 가장 큰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채굴은 장마철에 값싼 수력 발전을 이용하기 위한 중국 채굴자들의 적극적인 채굴 활동과 맞물려 해시율이 크게 늘었는데, 장마가 당분간 중국 남서부 지역에서 지속될 것으로 여겨지면서 해싱 파워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요, 아직 비트코인 해시율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를 따라잡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는 채굴 장비의 부족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유도 나와 있네요. 뉴스 BTC로 가보겠습니다.
남아프리카 시장 아직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주간 저항의 직면에 있고 기존의 사상 최고치인 2만 달러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상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분석가에 따르면 비트코인 점유율이 계속 상승할 경우 확장된 제5의 물결에 도달해서 점유율이 최대 80%로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가격 상승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럴 경우 알트코인들을 거의 확실히 파괴할 것이라는 결론도 나오는데요. 자, 이 분석가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대체하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80%의 시장 점유율이 기대되면서 이더리움이나 리플, 라이트코인 등 같은 알트코인들이 상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비중을 유지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그 자체로 위험하고 변동성이 큰 자산일 수 있지만요. 투자자들, 특히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훨씬 더 선호되는 상황인데요. 가장 규제를 많이 받는 암호화폐 자산이고 가장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알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을 버려야 할까요? 장풍자오 바이낸스 CEO는 올해 잠재적 알트코인 랠리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선 기사와는 조금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2017년 상승장과는 달리 다만 이번 랠리는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를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암호화폐 산업은 이미 올해 꽤 많은 상승을 했고요. 규제 당국의 지속적 감시 속에서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는데요. 나는 우리가 모든 규제 기관들의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믿는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국 회사와 제휴를 맺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장펑자오 밝히기도 했네요. 자, 장펑자오에 따르면 강한 프로젝트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네, 라는 의견 살펴봤고요. 뉴스 BTC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해드릴까 하는데 어제 이미 전해드렸듯 이더리움은 공급 감소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오늘은요 조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현재 1%가량 조정받으면서 308달러 선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펀더멘털 자체가 탄탄하다는 분석입니다. 여러 업그레이드를 앞둔 상황에서 공급 감소에 대한 추측이 나오면서 이렇게 된다면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 상승 조정이 올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 강세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 400달러로 꼽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이 400달러까지 상승을 하려면 거래량이 6월 26일의 수준으로 올라와야 한다라는 지적입니다. 결국 거래량 확보가 관건이 되겠네요. 자, 중국이 자체적인 디지털 통화를 만들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역시 어제 전해드렸는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움직임이 비트코인 채택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건크릭 디지털 공동창업자인 앤서니 폼필리아누는 트위터에서 자,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중국 정부의 결정은 비트코인을 더 빨리 채택하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결국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암호화폐 대중에 한몫을 하게 되는 것일 텐데요. 자, 이번 달에는 미국 의원들이 활동 중단을 요청했던 페이스북 리브라, 즉 페이스북 측과 미국 의회 간의 대화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더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자,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잖아요. 사용자들이 장외 플랫폼이나 또 테더 투자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어쨌든 규제를 회피해서 계속 투자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앙은행 주도의 디지털 통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소식. 자, 어떤 이면의 이야기가 있을지를 지크립토를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사실 계속해서 뭐 무역 전쟁도 벌이고 있고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중국은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성공한다면 현재 달러를 통해 전통적인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 외에 미국 정부가 디지털 통화 세계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라가 미국 달러화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기 전에 리브라를 막기 위한 자체적인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디지털 통화가 미국 달러와 밀접하게 연관될 경우에는
달러 중심의 디지털 통화와 국가 통화가 공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중국 인민은행은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가져올 미국 부흥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공식적인 디지털 통화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리브라는 미국을 우위에 두고 있고 이것을 중국이 알기 때문에 자, 중국이 자체적인 디지털 화폐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카르다노 소식인데요. 에이다에 대한 유동성을 높여서 기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알고즈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는데요. 자, 이 목적은 바로 유동성 공급입니다. 유동성을 높여서 기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건데 카르다노는 현재 시장가치 11위에 유지되고 있고요. 오늘 가격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한 1년 정도의 차트를 놓고 보시면 지난 6개월간 가격이 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살펴보시면 올 1월부터 살펴보셔도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보다 자세한 수치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6개월 만에 시장가치가 11억 달러에서 11억 달러에서 20억 달러까지 증가를 했고요. 시가총액도 2019년 1월부터 6개월간 1490만 달러에서 1억 2800만 달러까지 증가한 상태입니다. 카르다노가 알고지와 제휴를 하면서 잠재적으로 유동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기관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듀얼 산업이 빗썸을 품는다라는 기사가 어제 오후에 한국경제신문을 통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빗썸 측에서는 관계없는 소식이다라는 그런 입장 발표가 나온 상황인데요. 자, 이런 뉴스들 때문에 일단 듀얼 산업은 어제 주가는 29%가량 뛰었는데 빗썸을 과연 상장할 것인가 이건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듀얼 산업은 자동차 카펫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번 빗썸이 듀얼 산업을 통해서 코스닥에 우회 상장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이니까 한번 추가적인 뉴스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선물 CME 거래소에서 3%가량 오른 12,86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은 어쨌든 계속해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알트코인들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조정 폭이 깊지는 않다는 것 시장 상황과 함께 주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한 주에 중간에 수요일에 항상 제일 피곤하게 여겨지기 마련인데요.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내일도 저희는 다시 굿모닝 비트코인을 통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